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개발자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이오가드를 맞추면 이렇게 된 박스에 딱 들어있습니다. 바이오가드는 여기 보다시피 스노링 앤 슬립 어프니아, 즉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쓰이는 의료기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장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사용법 안내와 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으로 설명을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치를 만든 사람의 구강 복제를 한 모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게 되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본품이겠죠. 이거는 이제 구강에 착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에다 착용한 겁니다. 이 조절기가 달려있는 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착 끼우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탁탁 끼웁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면 설정된 위치로 아래 턱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제품의 제조 넘버가 23년 1월 20일 날 그날 몇 번째로 제작됐는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악에 보면 이렇게 바이오가드 마크가 딱 찍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는 바이오가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보면 제품이 입안에 들어가서 부피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슬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림하게 하다 보면 약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다 밴딩을 해놓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래도 다 이렇게 해놔서 이게 파손이 되는 것을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 훨씬 두껍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기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용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불편함은 저희가 감수하는 거죠. 이 조절기가 굉장히 특수한 조절기입니다. 일반적인 짝퉁들이 많이 쓰는 일반 교정용 스크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엄청난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뒤로 이게 턱이 원래대로 가려고 턱을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본체하고 여기로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제껴지지 않도록 엄청난 유지력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스크류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를 사용해서 이 사용자가 뭐 5년, 10년, 어떤 분은 진짜 15년을 쓰고 계시는데도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저희의 배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돌기죠.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마치 새 부리처럼 여기다 눈 하나 딱 하면은 새 같죠. 요게 상당히 재밌는 기능을 하는데요. 저희 특허 중에 하나가 이 경사 각도를 90도로 줬다는 겁니다. 이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이 입이 벌어지는 것을 여기서 저항을 주기 때문에 입이 쉽게 안 벌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돌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꼈을 때 입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벌리려면 힘을 줘서
지지만 자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스르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기능이 숨어 있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 벌렸다면 턱을 더 슥 빼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자꾸 입을 다물어버리게 만드는 입벌림 방지 효과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개발자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